네, 세 번째 참가자 윤선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본인가요? 아니면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기소개부터 반갑습니다. 성악가 윤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품격이 느껴지는 목소리.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민서유 진행자 오디션에 참가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미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네. 새롭게 도전하신 이유 있다면 뭘까요? 네, 이 민주당 서울시당의 새로운 시도를 가장 잘 받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항상 이 정치권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이런 그 야심찬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매우 제가 뭐죠? 응원을 하고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진행자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유의 새로운 진행자 성악가 윤선희입니다. 주권자 시민의 정치, 진정한 대중 정치 시대의 열망을 담아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민서유는 주권자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면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의 부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정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실상부 알찬 정치 공론의 장으로 공론화의 장으로 민서유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0초 오프닝 멘트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각오를 드는 것처럼 간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심사위원분들의 압박 면접 이어가겠습니다. 최강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윤시성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응원하는 사람이 용산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얘기이시군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네, 지원했습니다. 그 흰머리가 인상적이신데 네. 일부러 그렇게 남기신 거 아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염색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주변에서 흰머리를 남기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다고 하셔서 예, 그래서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네. 같은 흰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되게 인상이 좋은데 행여나에 우리 민서유 구독자 중에 젊은 분들이 보시면 네. 너무 이렇게 멋지고 교수님 같으신 분이 나오셔서 좀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염색하겠습니다. 염색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발 머리 네. 괜찮으시겠어요? 금발은 아니고요.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검은색까지. 예,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염색 안 할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네. 윤선희님 그 네. 백발은 멋있는데 우리 저 최 의원님 백발은 좀 지저분하죠. 아니요, 멋있습니다. 예. 전혀 염색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근데 지난번 그 네. 예선 때 뵀었는데 예. 너무 노련해서 좀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고 그때 점수를 되게 높게 줬습니다. 예. 오늘 좀 실력 발휘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표정도 않고요. 표정도 어두우시고 네. 좀 일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 네. 피로한 감은 있으나 전혀 무슨 일정이 방송 일정이라든가 또 외부 어떤 방송을 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구독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16만 정도 됩니다. 예. 아직 안 보셨습니까? 민서유보다 몇 배가 많은 건데 네. 그래서 민서유를 일단 10만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아니 근데 그럼 민서유 하면서 양다리 걸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서유의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 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당당한 양다리 발언. 네. 자, 민서유냐 시사의 품격이냐?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그 시사정치 성악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악 시사정치 방송을 하는 것이 좀 색다르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정말 우리가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에 쓴소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시민의 정치, 대중정치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서울시당이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저는 꼭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구영식 심사위원님. 우리 윤선희 참가자님은 오프닝 멘트인데 이게 이제 민소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 때의 그 이제 상황을 네. 미리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오프닝 멘트라기보다는 네. 진짜 무슨 각오 다짐 뭐 이런 정도를 하는 거에서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사실 기사도 첫 문장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도 사실 첫 마디 이 오프닝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금 다시 오프닝 멘트를 한다면 어떻게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다시요? 예. 예. 제가 처음에 안내 받을 때는 민서유의 진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첫 방송을 하는 기분으로 조금은 스탠다드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예선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단순히 예능적인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뭐 장기자랑 물론 그런 끼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방송의 첫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좀 고루하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진지하거든요. 예. 예. 예, 재밌기도 합니다. 오늘 컨셉은 조금 더 진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네. 담아서 또 해주셨고요. 네. 안기령 심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 미션을 그 오프닝 멘트에 민서유의 발전 방향을 녹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네.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닝 멘트에 이 민서유의 발전 방향이 잘 담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회를 다시 드리면 민서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민서유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지 민서유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실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개인들도 사실 100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 정당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알찬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물론 진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십수년 전에 그 낙곰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아주 약간은 B급 감성으로 접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계층들 지금 이번에 도전하신 분들 모두가 저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이분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전시켜서 흥미와 재미와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재밌는 콘텐츠는 유튜브에 네.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민서유가 재미도 담고 또 다른 시사 유튜브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으려면 시사의 품격을 진행해 보셨으니까 네네. 어떤 차별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당 유튜브가. 아, 예. 그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사실 저도 시사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기사라든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평론을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대중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서울시당의 민주당 서울시당은 가장 많은 의원들이 포진돼 있고 또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고 겠죠. 오해의 소지를 좀 불식시킬 수도 있고 또 시민분들께서 바라는 것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또 쓴소리도 전달을 하고 이런 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들로부터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네네. 뽑아내겠다. 아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네. 참여할 수 있다 그 출연하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선희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MC뿐만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도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